천년의 비색이라 불리는 고려청자는 관상용 작품뿐 아니라 베개와 화분 등 생활 속 물품으로도 많이 활용됐습니다. 강진에서는 이런 주제로 고려청자 특별전이 개막됐습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보고만 있어도 향이 피는 듯한 신비감을 불러일으키는 청자향록. 은은한 빛깔로 덧칠한 청자 베개는 고려시대 문인들의 노고남을 잠시 달래줍니다. 대나무와 소나무를 담은 청자 화분도 문방사호와 함께 서재 한켠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에 개막한 고려청자 특별전에서는 기존의 작품 위주 전시와 달리 청자로 제작된 일상의 물건 등을 볼 수 있고 당시 문인들이 이 같은 소소한 물건의 의미를 부여하며 지은 시문도 같이 전시돼 있습니다. 뭐 시 같은 것에서도 청자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아 과거에는 청자가 되게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청자에 좀 더 이렇게 친근함이 느껴지는 그런 전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30년 가까이 답보 상태였던 강진 고려청자 요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전략도 변경됐습니다. 요지의 특성상 눈에 보이지 않은 내장 문화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갯벌과 서원처럼 연속문화유산 개념을 도입하고 전국 청자 요지의 90%를 차지하는 강진과 해남 그리고 전북 부안군이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등재 명칭도 한국의 고려청자 요지로 변경해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문화재인 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오래됐고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가장 가치 있는 문화재가 현재까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지 않은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곳의 지자체는 또 고려청자 요지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전남도와 전북도 그리고 문화재청 등에도 행 재정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